원주시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2019년 문화도시 지정 이후 사업을 추진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에 집중됐고 또 다른 한 축인 원주시 문화예술과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체결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그것도 일부는 소속 위원과 했다는 겁니다. 원주시의 사업을 위탁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시 재산인 일부 PC가 분실됐고 기록을 포맷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원주시에서는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3월 문화도시 사업 주체를 변경하면서 확인했다던 과도한 용역비, 내부 거래, 협의 없는 인건비 인상, 보조금 집행 지침 위반은 적발하지 못한 건지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관계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코로나19 당시 지역문화계 활성화를 위해 권고됐고 소속 위원과의 수의계약 역시 운영규정 안내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 소홀은 센터가 아닌 원주시의 책임이라는 문체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컴퓨터 포맷은 자료 제출을 위해 결제 문서를 외장하드로 옮긴 뒤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문체부와 강원도, 원주시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했고 국비 보조 사업에 적용되는 4단계 회계 감사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정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 점검과 정산 회계 보고에 대한 부분을 원주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매년 제기가 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기가 되는 부분들도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됐다면 센터 해산이나 사업 주체 변경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먼저 센터를 해산하고 뒤늦게 해산된 센터를 상대로 짜맞추기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해산된 센터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감사 대상이었던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처분할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감사관은 자료 제시 없이 준비한 내용만 발표하고 질문엔 답하지 않고 10분 만에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